이곳은 충남 서천에 있는 금빛 노을 서울 캠핑장입니다. 사이트는 총 15개로 산마을, 별마을, 달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아봤는데 저기 달마을 쪽이 괜찮습니다. 산마을 4번 사이트하고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옆쪽에 전자레인지가 두 개 있고 이렇게 캠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특이하죠? 자, 샤워장입니다. 오. 엄청 깨끗합니다. 이렇게 캐비넷도 따로 있고 와 화장실도 엄청 깨끗하네요. 장애인 화장실도 이렇게 크게 있고 사이트는 15개밖에 안 되는데 이 화장실이랑 샤워장 규모가 좋습니다. 엄청 깨끗하죠? 우와! 화장실에서 음악 나오는 캠핑장은 또 처음 봅니다. 자, 개수대입니다. 개수대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오! 특이하게 수세미랑 이런 게 다 있네요. 퐁퐁이랑 이런 것도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비 안 맞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특이한 게 또 개수대 반대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발을 씻을 수 있는 곳인가 여기가 아 환호대 세척할 수 있는 곳이네요. 이게 캠핑장 규모에 비해서 사이트가 15개밖에 안 되는데 이런 편의시설이 엄청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트마다 바로 이렇게 텐트 옆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 앞쪽으로 이렇게 테이블들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텐트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따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캠핑장 요금만 내시면은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텐트를 설치하려면은 자가 텐트 설치 가능한 자리는 두 자리 있다고 사장님이 그러십니다. 텐트 안쪽이 좀 좁은 게 아니고 한 4~5인 정도 이렇게 취침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바닥도 이제 괜찮고 텐트가 겉에 색깔은 조금 촌스러운데 한번 들어가서 누워보실래요? 저쪽으로 다리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넓죠? 넓어서 한 4~5인 애들 포함해서 저희 다섯 식구까지는 충분히 잘 것 같습니다. 여기 인사하세요. 설레입니다. 좋아? 짱짱하게 잘 펴져 있어가지고 데크도 다 새 거고 엄청 관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입구 쪽에 이렇게 주차장이 있고 안쪽으로는 차가 못 들어가고 바닥은 다 파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쇄석도 안 좋은 게 아니고 좋은 파쇄석으로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산마을 여기서부터 1번에서 이렇게 4번까지 있고 이쪽이 별마을 지금 캠핑객들이 있어서 가서 찍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별마을 네 자리 있고 저기 앞에가 이 별마을 12번에서 15번까지 앞쪽에 이렇게 공간이 넓게 있어서 괜찮습니다. 저쪽이 이제 달마을인데 달마을 쪽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앞에 공간이 많이 있어서 넓게 쓰기 괜찮습니다. 캠핑장 뒤쪽으로는 작은 야산이 하나 있고요. 쓰레기 분리수거장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냥 뭐 높은 산도 없고 그렇긴 한데, 뭐 강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냇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엄청 관리 잘 되고 깨끗합니다. 그냥 식구들하고 이렇게 와서 고기 구워 먹고 뭐 편안하게 쉬다 가기에는, 가격도 싸고 이 텐트 뭐 굳이 칠 필요 없이 안에 이제 뭐 매트 같은 건 갖고 와야 됩니다. 기본 텐트만 쳐져 있고 이렇게 돼서 텐트 포함해서 25,000원이랍니다. 주말 평일 상관없이 25,000원.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전기 사용도 편하게 잘 돼 있고 대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뭐 비가 와도 데크가 이렇게 바닥에서 띄어져 있기 때문에 뭐 걱정 없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와, 방아쇠 숯 재버리는 곳. 여기 토끼도 있네. 토끼들이 좀 더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토끼 밥도 있고. 주변 관광지로는 뭐 국립생태원, 신성리 갈대밭, 춘장대해수욕장, 동백정, 장항스카이워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10분에서 한 15분 거리 그런 위치에 다 있으니까 여기서 베이스캠프를 하고 서천 여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청 들어가서 서천 서울 캠핑장 검색해서 거기서 예약을 해서 결제도 거기서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제 손님 이거 봐가지고 여기서 뭐 현장 결제 그런 건 안 되고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캠핑장이 굉장히 특이한 게 네이버나 전화해야 그런 게 안 되고 지금 이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물어봤는데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거기서 서천 금필노을 서울 캠핑장을 검색해서 그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하면은 된답니다. 여기에서 뭐 현장 결제도 안 되고 네이버로 따로 예약하는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서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서천 금필노을 캠핑장 그걸 검색하셔서 25,000원 평일 주말 상관없이 그렇게 예약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은 된답니다.